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일본 성경으로는 5장 20절에서 6장 6절까지로 되겠습니다. 일본 성경은 번역상 레위기 5장 20절에서 6장 6절까지가 되겠고요. 한국 성경으로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 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 건재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지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치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이와 같은 자격을 받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와 감화 감동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육신을 떠날 때에는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배 출석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출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여서 딱 한 번 예배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한 번 이외에는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술을 마시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주제가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제가 바뀌는 게 싫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면은 밤이 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예배가 끝나면 저와 저의 사모님은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물론 목사가 되기 전인데요. 먼저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엔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리고 저녁은 맛집이 어디에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맛집을 찾아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서 계속 술을 연이어서 마셨고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셨습니다. 주일은 대체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꿈속에서 어떠한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천정 밑에 그 천정 높은 곳에 있는 1번에 있는 방에 보시면 그 다락 같은 것이 있죠. 벽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천장의 벽장, 그 벽장 다락과 같은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공간에 손을 걸치고는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다가 그 벽장의 문을 옆으로 열었습니다. 그 벽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벽장의 문을 열었더니 그 벽장 안은 아주 껌껌했습니다. 전혀 빛이 없었는데요. 그 빛이 없는 곳에 목이 잘려져 있는 마네킹, 목 잘린 마네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것을 보고 있고요. 자, 문을 열었더니 마네킹이 있는데 그 마네킹, 목 잘린 마네킹의 눈과 제가 마주쳤을 때 그 마네킹이 흔들흔들하더니 순간 제 눈앞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그 뒤에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곳이 있었고요. 그 빛이 임한 곳에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 몇 명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저를 순간적으로 비교해보니 그분들은 빛 가운데 앉아있었는데 저는 컴컴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생명조차 없는 마네킹을 쫓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해왔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업 중이었는데요. 논문을 쓰기 위하여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일본어의 고문학이 저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자료라고 해도 일본어의 고문, 그 일본의 고전 문학, 고전 문법 등등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전공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 박혀서 하나하나 서점에서는 팔지 않는 그런 책들이 대학에는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 안에서 계속 복사하고 복사하여서 많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아두었고 그것을 책 예, 그 서랍장에 그리고 책장에 다 꽂아두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책장에 있는 곳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저는 대학원 박사 과정 그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는 2년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료를 모아서 드디어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박사를 과정을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저의 학업의 그 마지막에 그 집대성과 같은 저의 귀중한 보물이었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하늘에부터 빛이 내려오더니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이 떴을 때 금세 그 책장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치 현실과 같은 꿈이어서 그 꿈속에서의 상황과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보았을 때 그 책장, 논문 자료들이 모여있는 그 위치도 전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안에서 진리를 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학업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제 나름대로 논문 쓰며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업을 이어왔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니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예, 전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인생의 길, 저의 연구의 길이 되는 자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불교에 관련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망이라기보다는 그 허무함, 허탈함,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의 길을 달려왔을까라고 하는 허무함과 허탈함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저는 저의 평생 동안 제가 추구해야 할 저의 연구 테마로서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해오며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제 손에 넣었던 그 논문 자료들, 그 자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서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제가 소망했었던 길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하늘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쓰레기 봉다리에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넣어서 전부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그냥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저는 변함없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놓았고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결국은 생명 없는 목잘린 마네킹을 쫓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네킹이라는 건 그냥 인형과 같은 것이니까 원래 마네킹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물체인데요. 생명이 없는 물체가 목까지 잘려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는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뛰어온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1년 동안 다녔을 때에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처음으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를 드림으로써 저의 운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술을 너무나 좋아했고 담배를 너무 좋아했고 남자 인생에 담배는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갑은 아무렇지도 않게 피웠습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세 갑, 네 갑까지 피웠습니다. 줄담배라고 아시죠? 피던 담뱃불로 그 다음 담뱃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피는 담뱃불로 그 다음 담배를 또 불을 붙여서 줄담배를 피고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세 재떨이에요. 재떨이에 그 술을 마실 때는 항상 재떨이가 입으로는 마시면서 입은 또 담배를 피면서 또 말하면서 입이 얼마나 바빴는지요. 재떨이가 수북하게 금세 쌓였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요 같이 술을 마셔서 절대 그런 일에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 빠졌지 계속 매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거역할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뻤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으니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권면을 듣고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작정 기도 시작한 지 3일이 지났는데 기도라고 해도 한 30분 정도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계획은 이 길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기도하면서 되풀이 되풀이 30분 동안 그냥 앉아있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조차도 몰랐습니다. 깊은 기도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만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처럼 입을 벌려서 크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십시오. 방언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중얼중얼 입술로 중얼중얼 기도했을 뿐인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황이었겠지요. 그리고는 눈앞에 커다란 깨끗한 물이 흐르는 논두렁이 있었고 논이 있었는데요. 그 논과 논두렁과 논길 앞에 예수님과 제가 함께 있는데 그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고 예수님과 저는 너무나도 친밀했던 것 같았고 처음 만난 것이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함께 있었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이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 이전부터 저를 지켜주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인정하신다면 인정하시는 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지금이 첫 대면이 아닌 그런 감각에서 저에게 말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준비해라, 열심히 준비해서 해봐라 라고 엄숙히 한마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당연히 입술을 벌려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런데 마음으로 대답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금세 그것을 알으셨고 제가 대답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의 생각을 묻지 않아서도 다 알고 계셨죠. 아멘 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움직임까지도 듣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고백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믿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거벗은 몸과 똑같다라고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순수히 서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뜨겁게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깊이 되어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넓은 논밭을 보여주시면서 그 논과 밭을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잘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걸어가시는데요. 그 발끝까지 닿을 정도로 흰 세마포를 입고 계셨고 역시 머리가 기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어깨 정도까지 예수님의 머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검었던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너무나도 황홀하게 저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쫓아갔는데요. 순간 장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수께서 키질을 하시는데 이 키에 곡물을 키질 하시는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모습을 순간 원컷이지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침에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습니다만은 그 꿈의 의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3일 기도하고 3일째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룻밤 사이에 저의 영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시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알곡이 쭉정이가 되어 날아가고 불 속에서 태워지며 잘 연결은 알곡만이 그 신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그 곳간에 하늘의 곳간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꿈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았고 지금도 그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싫어요 라든지 아 저는 따르고 싶지 않아요 라든지 이와 같은 마음이 일제히 마음속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것도 모를 뿐이 모르지만 믿음은 그냥 형식뿐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내 운명이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라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것이 정해졌고 그 마음이 결심이 섰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저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3년 걸려야 할 것을 혹은 8년 걸려야 할 것을 저는 그 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질투를 받은 적도 있었고 유학생회에 나아가면 마실 때에도 술을 마시러 나아갈 때에도 같은 유학생회에서 선배를 넘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고 시기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인생이 당연히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저는 생명 속에 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네킹을 저는 저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것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 생명이 없는 것이 저에게 넘어졌고 제 인생은 이것으로는 실패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으며 제가 보물과 같이 모아두었던 논문 자료들이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자신의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고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한국의 국내 정세가 굉장히 대단히 힘든 상황이지요. 한국 대통령의 박근혜 그런데 올해 여름 8월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옷은 여왕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그 초라하였고 바싹 말라 있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죠. 그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저런 시련을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저분이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생명에 서서 생명 가운데서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아직 빛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중보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시가 있어서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올해 여름 8월에 생각했었는데요.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시국이 되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얼이 빠진 사람처럼 전혀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그냥 인형처럼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식탁에 앉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직을 그만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생명이 하나님의 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빛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자를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서 부자들한테는 항상 꼬리를 감추고 크리스천이라는 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전 세계의 제일의 갑부랄지라도 전 세계의 제일 힘이 센 권력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에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흥미가 없는 말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주님이 계속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꼭 전하라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성전이지요.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두터운 천으로 만든 텐트와 같은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였죠. 지성소라고 하였고 지성소 앞에 부분 공간을 성소라고 하였으며 이 성소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양 등등을 속죄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잡아서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의식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속죄물, 속건제물이란 무엇이냐? 죄를 지은 자, 죄를 범한 자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속건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속죄하게 하는 번제물이었던 거죠. 사람이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말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야 했고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인 대신으로 양을 태워서 그 죄를 속건제물로서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 제단에 언제나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을 계속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제단 위에 불을 끊이지 않고 피워 꺼지지 않게 하였느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제단 위에 이 불을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였느냐? 그 이유는요. 속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을 계속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데요. 그 목적은 제단 위에 계속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이 불을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요. 24시간 1년 365일 이 제단 위의 불은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되었는데요.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 위에 나무를 태우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수고를 한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범죄한 사람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 위에서 속죄물을 태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계속 불을 끊이지 않고 태웠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의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의 말로 바꿔 말한다면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는 그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그 범죄한 자를 위하여서 양을 잡아 번제물로 드렸죠. 사람을 죄를 범한 사람의 죄를 대신 양에게 책임지게 하고 그 양을 태움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했던 것이죠. 번제물이 태워지면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되었고 그 죄인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인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이 꺼져서는 안 되었던 거죠. 불이 꺼져 있으면
양을 태우려고 하여도 태울 수가 없으니 즉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아멘 되시는지요? 불이 언제나 그러나 꺼지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그 제단 위에서 언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지요. 언제든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요.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여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번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불이 없으면 그것을 태울 불이 없으면 죄를 범하여 그 죄를 속죄받고 싶어도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람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하여 언제 속죄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속죄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중 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죄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위한 속죄물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죄 사함이 없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경우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한다면 그 얼굴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범죄하며 지금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죄사함이 나에게 있어 필요한데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죄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하여도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불을 켜려고 해도 안 되고 속죄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불을 다시 피우고 싶어도 피워지지 않고 불이 전혀 붙지를 않고 그런 상황이면 속죄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그러면 화목제가 되어지지 못하니 죄사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계속 그 죄가 벽과 같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전능하다 하실지라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되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를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속죄물을 위한 불이 말씀에 그 기록되어 있는 채로 말씀대로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꺼져버렸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를 할 때 이 번제물이 드려지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팔을 우리에게 뻗어주시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어찌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며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길을 양쪽 다 걸어봤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기 1년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고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흑암 속을 어두움 속을 생명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저쪽이었는데 저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생명 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졌었기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일본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교통위반 중에
불을 켜지 않으면 교통 위반이 됩니다. 밤에 운전하면서 불을 켜지 않으면 교통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검을 받고 싶어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라이트가 켜지지 않으면 차검을 통과 못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차는 위법 운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라이트를 켜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차검도 통과를 못합니다. 라이트가 고장나 있으면.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계속 피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법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죄 짓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한 번제물을 드려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우리가 그 팔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울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 많은 의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때문에 영육 혼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날, 기쁨이 있는 날보다 기쁨이 없는 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는 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가치도 모르며 믿음 생활이 우선이 아닌 언제나 이 세상, 세속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서 그저 피곤하고 지친 삶만을 거듭 되풀이하여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단 위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자, 그러니 불이 꺼져 있으니 흑암이니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결코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냐?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이름뿐이지 나자마자 버려진 사생아처럼 성령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4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너희는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다.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산자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은 죽은 자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있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껍질뿐이지 너희는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성령의 불을 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간판 걸고 신자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지 않으며 죽은 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생각만으로는 그것은 믿음이 되질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믿음이 됩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생명이 있는 길을 주님의 계획을 따라 온전히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허무할 일일 뿐입니다. 허무한 일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스스로 이것이 이것으로 좋겠지. 그것은 우상숭배, 또 다른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믿음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지요. 내 믿음대로, 내 기준대로 믿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진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끝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깨어서요, 우리가 깨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들어야 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그러나 보이지 않고, 눈은 열심히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을 뜨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흑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자, 불 다 꺼보십시오. 불을 다 꺼보십시오. 불을 끄면 눈을 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다 불 꺼놓고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 보이나. 그냥 빨리 전기 키는 게 빠릅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이 피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희미하게 떠도 불만 키면 다 보이죠.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9절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 안에 연합되어 성령 안에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생명 안을 걷는, 빛 가운데를 걷는, 온전히 걸어야 할 목표를 세우고 틀림없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령 안에 연합되어져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깨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연합되어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였죠. 사탄의 회가 있었던, 사탄이 지배하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죠.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연합되어 깨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오늘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 안에 연합되어져서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언제나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을, 내 인생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흑암 속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길을 성령으로 인해 그 빛을 비추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으면 내 옆에 원수가 있어도 마귀가 있어도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죠. 원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깜깜하면 모를 겁니다. 원수와 함께 잠들면서도 그것이 원수인지를 모를 겁니다. 깜깜하다면 말입니다. 깜깜하면 자기 얼굴도 안 보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니 원수와 손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불을 꺼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원수와 손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원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항상 켜져 있도록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죠.
우리는 오늘날 어찌해야 하느냐. 영적으로 영의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온전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곤란한 일이 있어서 주님 주님 불러도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성령 바깥에 있으면서 죄를 가진 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도 모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가진 자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교회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죄의 사함이 없다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져 있다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불을 계속 켜 있는 상태로 하지 않으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3장을 보시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 다시 떠올리고 상기하라. 다시 생각하여서 너희 첫 배웠던 것을 다시 잡고 지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단 위에 불, 제단 위에 그 번제물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것이었지요. 속죄함을 위해서, 죄의 사함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주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후에는 이제는 만민제사장 시대이지요.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 나아가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제사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로 와야 합니다. 목사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의 기도불이 어느샌가 한국에서 꺼졌기 때문입니다. 10년, 15년, 20년 전부터 한국의 기도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투에는요, 기도원도 많이 있지요. 밤에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요. 철야 기도도 있고요. 금식 기도도 있고요. 기도원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기도회도 있고요. 이런 기도들이 예전에 한국을 지탱시켰고 불태웠지요. 영적으로 한국이 부흥했었을 때는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건해졌었고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약 15년, 20년 전부터 이미 섰다 생각하여 목사들이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죠. 목사들이 기도 시간을 줄이기 시작하고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만 몰두가 되어져서 가르치는 것에만 몰두해져서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영적이었던 성도들이 육적인 성도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도의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한국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한국을 시련을 만나게 하셨죠. 이 시련 속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아멘.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한국 전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 수준이 이룰 때까지는 한국 안에서의 이 국내 정세, 이 난리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혼란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팔을 뻗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 역시 하나님은,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는 또다시 간증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자,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본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암흑이죠. 일본 열도는 거의가 암흑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촛불의 빛과 같이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우리 교회는 365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이시고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죠. 금식을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금식해야 할 필요성을 하나, 둘, 셋 이것저것 깨닫게 되었고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식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금식이 필요하구나. 밤 늦게까지 기도하며 365일 금식하며 그리고 신바시로 성전에 이전했을 때는 새벽 기도도 하라고. 우리가 예전에는 철야 기도는 있었지만 새벽 기도가 없었는데 저는 기도를 좋아하는 목사지만 새벽 기도까지 하려고 했더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건대 기도 시간을 더 이렇게 늘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일본의 그 영적인 문을 열기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요 기도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쌓아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립니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허무했었던 인생이 온전히 기도하면 주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도 금식도 참 하기 힘들죠.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간증이 커질 것이고 기도가 얼마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실제로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암흑이 임합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암흑이 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흉하게 결박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결국 허울뿐이며 이름뿐인 것이 되어버리죠. 2,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몇만 명의 신자들을 이끄는 목사였지만 기도하지 않는 목사였고 목사가 앉아있는 곳에 빛이 한 군데도 없었고 뭔가 희미한 곳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보여주셨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느냐라고 질문하니 입을 다문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여도 다 꿰뚫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보는데 기도하지를 못하니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셨고 기도 생활이 아닌 여러 많은 다른 쓸데없는 곳에 더 바쁘니까 자기도 빛이 없는 곳으로 있고 신자들도 빛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 땅도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 초대 때엔 순교의 피가 있었죠. 처음 초창기 일본 선교의 초창기 1600년대에 초창기에 일본의 크리스천들의 선조들은 순교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죠.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시대가 끝나고 이 일본 땅이 순교 시대 때에 그 빛이 임했었던 사람들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전하였던 그 예수를 들은 사람들이 순교자적인 믿음을 저 가톨릭인 사람들조차도 저 순교자적인 믿음을 보였는데 개신교의 프로테스탄들의 이 개신교의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은 비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은 예전 가톨릭의 순교자적인 믿음조차
보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지금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을 진실로 구원하고자 원하십니까? 일본인 여러분들, 나의 동족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깨이십시오. 아멘. 기도의 빛을, 기도의 불을 계속 태우십시오. 24시간, 365일. 지금 365일 동안 교회에서는 몇 년이고 몇 년이고 릴레이로 금식을 하며 365일 교회가 금식이 끊이지 않아지는데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참가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아직도 불을, 성령의 불을 켜지 못한 채 소멸되어진 채 살고 있구나. 흉악의 결박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박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기도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빛 가운데 나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시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의 능력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회개와 기도 없이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암흑의 세력이, 사탄이 그 기도하지 않는 자를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빨리 내가 이 속죄물을 드리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죄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어디에다 흘려버렸는지 먼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상담하고,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스스로 모를 때에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온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황해야 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베드로 앞에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고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꼬? 자, 무엇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하나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의 성령께. 나의 인생의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기도 생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다면, 생명의 나날들을 줄이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깨어서 기도불을 항상 키우십시오. 피우십시오. 이것이 내 인생을 비추는, 내 가정을 비추는, 회감 속에서 구원해내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다른 약속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지요. 성령을 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연합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흑암 속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깊이 크게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깨달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다만 믿고 구하십시오. 다만 믿고 행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십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난 후에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술 마시고 그저 맛집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어느 날 제단 앞에 섰는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눈물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멈추지 않는 이 강물처럼 쏟아 나오는 눈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그 양탄자가 다 젖을 정도였는데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많은 물들이, 이런 많은 수분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고 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도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깨달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난 크리스찬이야.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나는 교회다, 우리는 여기가 교회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인정하신 교회는 일곱 교회 중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뻔뻔하게 우리도 교회야,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죠.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어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2년 전에 가있다고 교과에 가르쳐 개척교회를 하였을 때 처음에는 매일 몇 시간이나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용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용이 그 설교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랄지라도 영적인 분별만큼은 확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이었는데 용이 그 설교단을 감싸고 있으니 해서는 안 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보이는 사람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 재단불을 꺼뜨리지 않은 사람이며 이와 같은 것을 보고도 잘 모르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직도 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인생이 어둡습니다. 빨리 그 어둠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어줄고 하여 모두가 다 떠나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제자들 몇 명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죠.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만이 남았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왜 가지 않느냐라고.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6장 63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려운 말씀들이 듣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믿고 있으니 알게 되는 겁니다. 알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알고 난 뒤에, 납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지옥 갈 때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늦어버립니다. 몰라도, 어려워도 믿으면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아멘. 여러분, 무언가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보이시는지요? 기도할 결심을 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안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래, 좋다. 오늘부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육의 생각과 죄 짓는 삶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였던 소망 속에서 나와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믿고 아무튼 믿고 기도 생활 늘 시작하여 성령님 속에 항상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무언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뒤돌아보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 짓던 삶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제단 앞에 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깨어서 빛 속에 임하여 빛 속에서 걸어가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영적 분별하며 생명의 길을 후회 없이 택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경 EMC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이 순간부터 도와주시옵소서.